Look out, here she comes. The woman that I love. It's too bad she'll never know. Yeah, I can't tell her how I feel. Because she has someone who makes her happy. 내가 I'm a ghost in these walls. 그냥 뒤로 가시는. 메리 셸리. 아, 내 이름이 아닌 거를. 어머, 아깐 이소영을 했는데. 들어가 이제. 황규진. Try to let her go.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눈이 좀 부었죠? 오늘은 프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9월 9일 토요일이고요.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마셔서 눈이 부었는데 9월 6일에 프리즈가 시작이 됐고 6일, 7일, 8일, 오늘이 9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유튜브를 못 올리다가 찍기는 많이 찍었는데 편집을 제가 혼자 하다 보니 당연히 바빠서 이제 프리즈 기간, 키아프 기간엔 정신이 없잖아요. 오늘 오전에 브런치가 있어요. 10월 말에 교토 아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페어가 열리는데 제가 그 페어의 엠버서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일본 친구들도 오고 또 한국에 있는 컬렉터 중에 교토 아트 콜라보레이션 갈 친구들 있나 해서 이렇게 모여서 조촐하게 한 15명 친구네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하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10분이 남아서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이 서울의 아트 위크가 어떻게 흘러갔고 또 각각의 날에 전 어떤 전시를 봤는지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이 프리즈 아트 위크, 키아프 아트 위크가 끝나도 전시는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나 저 전시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미술 교육도 하고 또 아트 컬렉팅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제가 뭘 했는지를 알려드리면 아, 진짜 미술계 사람들 혹은 정말 영 컬렉터는 저런 행사를 가는구나 하고 좀 현실감 있게 제가 적은 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빨리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프리즈 아트 위크는 제가 생각할 때 9월 2일 정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분에 9월 2일에 리만 머핀의 데이비드 살레 작가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디너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가지는 못했고 그때 이제 화이트 큐브가 서울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강의 전에 제가 화이트 큐브 서울 지점 오픈식에 갔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화이트 큐브가 어디에 있냐? 호림 박물관 1초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호림 박물관에 가실 분들은 화이트 큐브 서울 개관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개를 묶어서 보면 제가 볼 때 한 시간 정도 걸려요. 또 이번에 호림 박물관 전시는 양태호 디자이너, 태호양 스튜디오에서 공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갔는데 운 좋게 우리 태호쌤이 계셔서 도슨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추후에 제가 그걸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트 큐브는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갤러리고 제이조플링을 필두로 오랜 시간 YBA 작가들을 비롯해 한국은 박서보 작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화이트 큐브가 한국에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호림아트센터, 호림박물관 1층에 생기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엮어가지고 재밌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오픈전이다 보니까 화이트 큐브의 소속 작가들이 단체로 이제 그룹전을 했어요. 근데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건 트레이시 에민 작품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이진주 작가 원래는 아라리오나 베가트에서 좀 페어 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진주 작가가 그룹전에 이제 속해 있어서 의외로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전시를 봤습니다. 9월 2일에는 그랬고요. 이제 9월 3일 일요일 이날도 사실 저는 행사는 못 갔고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마시모 드 칼로 갤러리의 디렉터가 한국에 와서 또 홍콩에 있는 한국 컬렉터가 한국에 와서 같이 모여서 요즘 최근 동양이나 어떤 작가 좋아하는지 그런 얘기도 좀 저녁 시간에 하고 한국의 포장마차 이런 데 가서 손님들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9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아트위크가 시작됐어요. 9월 4일에 저는 한선우 작가 작업실에 갔었어요. 한선우 작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실린더라던가 로팍의 그룹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제 곧 LA의 메이크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작들이 바로 미국으로 가면 한국의 오랜 팬들이 좀 아쉬워하니까 한선우 작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스튜디오 비싯을 했고 이때 이제 신청을 하거나 혹은 메이크룸 아는 분들은 이제 함께 갔었죠. 그래서 점심에 한선우 작가 작업실에 갔었고 LA에서 작품을 공개해야 되니까 작업실에서 제가 찍을 수 있는 작품의 이미지는 한국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작품 위주로 찍어놨어요. 이날 뭐 김구림 스튜디오 비짓, 이수경 작가 스튜디오 비짓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는 못 갔고 사실 제가 9월 5일, 6일, 7일, 3일 내내 크리스찬 디올, 디올의 이제 스토어에서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페어 보다가 중간에 디올 성수 가서 아티스트 토크 하고 다시 또 페어에 돌아와서 보고 요거를 반복을 했거든요. 원래 제가 페어 기간에 일을 안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한번 일하면서도 충분히 페어를 볼 수 있지 않나.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트 페어에 일하러 오는데 물론 내가 컬렉터인 것도 맞고 즐기는 것도 많지만 일하면서도 좀 페어를 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에 일부러 일 제안이 왔을 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다는. 이날 전시 많이 갔어요. 일단은 데이비드 살레 오프닝 리만 머핀 갔었고 이때 케이터링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부토라는 곳인데 데이비드 살레 오프닝에 맞게 새롭게 케이터링을 했는데 전시장에 가면 가끔 오프닝에 케이터링이 오잖아요. 근데 가끔 저는 케이터링 자체가 더 예술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물론 전시도 좋았고요. 데이비드 살레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사이즈 작품도 오고 큰 사이즈 작품도 와서 좀 작은 사이즈 작품들은 컬렉터들이 집에 걸어놓기 좋으니까 선택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데이비드 살레 전시는 계속 진행되니까 선생님들이 이것도 보시고 또 페이스에서 요시토모 나라가 한국에서 상당히 크게 전시를 엽니다. 그리고 페이스가 좀 공간이 넓기 때문에 1층은 로버트 나바의 전시가 열리고요. 2층, 3층은 이제 요시토모 나라의 전시가 열리는데 로버트 나바도 왔었고 요시토모 나라도 왔어요. 그래서 페이스 파티가 좀 인기가 많았는데 낙서 같은 페인팅이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로버트 나바도 만나고 또 2, 3층에 요시토모 나라 개인전은 제가 따로 좀 영상을 찍고 싶은데 그간 한국에서 봤던 뭐 페어 속 작품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요시토모 나라의 세계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였어요. 도자기 작품도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제일 위층은 요시토모 나라의 어떤 그런 작품들을 과학실, 연구실 혹은 프라이빗한 수집가의 방처럼 꾸며놨어요. 오래된 고가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했지 여쭤봤더니 작가가 본인이 갖고 있던 것도 있고 한국에서 구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갤러리 전시지만 요시토모 나라의 그간 작품들을 좋아하셨다면 반드시 가봐야 할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갤러리 1층에는 이제 그 야외에 로렌스 와이너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날 한남동 전시를 다 돌았는데 타데우스 로팍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저드랑 요셉 보이스 전시를 합니다. 한국에서 도널드 저드의 전시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저도 신기했는데요. 원래 있던 층은 도널드 저드 전시를 하고요. 그 아래층은 요셉 보이스의 작품들이 왔어요. 요셉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을 볼 수 있었는데 드로잉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너무 아름답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 전시로 이제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가 카페 공간인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못 외웠는데 파르코 지오키라는 카페예요. 한남동, 용산 가시는 분들은 요 루트로 도시면 좋은데 TCC 코리아에서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을 전시를 합니다. 전시 제목은 라틴 디아스포라가 주제인데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카르멘 헤레라.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사실은 쿠바 출신이죠. 그러니까 라틴 디아스포라죠. 그 외에 올해 국립현대미술관 작가상에 노미네이트된 갈라포라스 킴. 갈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소장하고 있는데 사실 광주 비엔날레라던가 과거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은 분들이 몰랐는데 휘트니 비엔날레에 이제 초청이 된다거나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많은 팬들이 생긴 것 같아요. 갈라포라 스킴 작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페인팅도 이 공간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도 9월 24일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 아트위크 끝나서 아쉽다
이런 분들은 사실 9월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시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4일 저녁에는 로팍 디너가 있었어요. 이날 르롱도 디너가 있었고 로팍도 디너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걸 다 갈 수 없으니까 이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갔고, 로팍 같은 경우에는 가구박물관에서 디너를 했는데 가구박물관이 상당히 운치 있잖아요. 가구박물관 디너를 좀 재밌게 했었고, 이날 파라다이스 시티도 뱅크시하고 키스헤링이 와서 이제 늦게까지 행사를 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피곤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를 그리마! 저도 파라다이스 시티를 못 가서 이제 한번 가긴 가야 돼요. 자, 9월 5일. 9월 5일이 한남나잇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남동 일대 갤러리들이 좀 늦게까지 오니까 전시를 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날 오전에는 저희 엄마가 비슷한 시기에 마포구에서 전시를 해서 엄마 전시 갔다가 오후에는 어딜 갔냐?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바스키아와 앤디올 전시가 열렸습니다. 크리스티가 함께 했는데요. 공간은 크진 않지만 바스키아의 작품 중에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와가지고 좀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요 전시 봤고, 이제 지금 리움에서 하는 강석영 전시 오프닝이 있어서 강석영 작가 좋아해서 전시 갔는데, 리움이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이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리움의 야외 마당에 애니시카푸어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날 그 야외 풍경, 초가을 날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좀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강석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시를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품들이 다 소개가 돼서 강석영 작가의 세계관을 좀 촘촘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전시 공간도 넓고 작품도 많지만 신작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리움에서 강석영 작가 전시가 꾸준히 열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지우드라는 작가가 일민에서 전시를 열었는데 전 이건 아직 못 갔습니다. 저도 이것도 가야 되고, 이날은 이제 4개 갤러리가 합동 디너를 했는데 어떤 한 갤러리가 디너를 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좀 갤러리들끼리 연합해서 디너를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밌었고, 밤에도 여러 가지 파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가지 못했어요. 5일과 6일은 프라다 모드가 있었는데 이 프라다 모드도 미술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6일 수요일 드디어 프리즈가 시작이 됐죠. 이미 이때 좀 지쳐 있었는데 VIP 오프닝 들어갔었고, 이날부터 저는 이제 디올 토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황란 작가님과 함께, 황란 작가가 디올과 레이디 디올 아트백을 협업한 As Seen By 시리즈를 아티스트 토크로 진행을 했었고, 이날 뭐 샤넬 칵테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청담 나잇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날은 진짜 빨리 집에 들어왔어요. 왜냐? 9월 7일 오전에 저희 집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해외 VVIP들이 이제 저희 집에 방문하는 행사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아트페어를 가면 제가 VIP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른 컬렉터의 집을 방문한 적은 정말 많았지만 우리 집에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조금 처음에는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주제 자체가 한국은 주거 문화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컬렉터는 어떤 모습으로 그림과 함께 살까? 요게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참여하래요. 그래서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또 페어를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페어를 진행하는 참여자의 입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케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별장도 아니고 생활 살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남편과 거의 4시간도 못 자고 집을 다 치웠어요. 집 다 치우고 또 이제 해외분들이 오면 작가 이름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때 한 분 한 분 다 알려드리기 그러니까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캡션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런 작업도 하고, 또 외국분들이 오시니까 한국의 약과 디저트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프리즈 측에서도 음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강남에서 강동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잘 오셨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두 타임 행사 다 끝내고 나니까 긴장이 완전 풀려가지고 오후에 페어를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봤죠. 한 시간 정도 보고 또 디올 가서 JD차 아티스트 토크하고 다시 저녁에 와서 또 토크하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 VVIP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궁금했는데, 뭐 아주 큰 회사의 파운더부터 뮤지엄의 보드 멤버 아니면 실제 개인 컬렉터들 다양했어요. 10시에 한 10명에서 15명 오고 11시에 10명에서 15명 두 팀이 왔었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자세히 감상을 하셨고, 아무래도 30평대 아파트다 보니까 공간 활용 너무 잘한다고 뭐 그런 칭찬 많이 해서, 그렇죠, 좁으니까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게 한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 한국 작가들을 메모까지 해가면서 이름을 다 적어가셨고, 글로벌한 작가들은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작품 중에 뭐 알바로 바링턴이라던가 맨디 엘사이라던가 올리버 비어 혹은 페메 블린, 아니면 누가 있을까요? 좀 외국에서도 활동을 좀 활발히 하는 젊은 작가들, 또는 키시우스가 같은 모노아 작가들, 뭐 클라라 크리스탈로바 같이 이미 많은 갤러리에서 소개를 했던 작가들은 보자마자 바로 아시고, 나도 이 작가 소장하고 있다. 나는 이런 거 있는데. 나 이 작가 전시 다음 달에 하는데 하면서 좀 많이 소통이 돼서, 컬렉션이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아무래도 좀 글로벌한 작가들이 소통이 좀 더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재미있어 했던 건,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 옷방에 드레스룸, 붙박이장을 수장고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니까 되게 리얼한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은 멀버리와 프리즈 구일이 휘겸제라는 한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휘겸제는 작년에 처음 공개된 개인 한옥이고, 서울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휘겸제에서 하곤 하는데, 프리즈 구일은 멤버십 프로그램이에요. 프리즈가 앞으로 미술을 좋아하거나 문화예술을 좀 좋아할 분들을 위해 만든 멤버십 프로그램인데, 이 프리즈 구일의 공식 서포터즈가 이제 멀버리예요. 그래서 멀버리와 함께 이곳에서 행사를 했는데, 뭐 자우림도 오고, 또 이날 두 명의 작가가 이 한옥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페어는 저녁 시간에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런 행사에 초대받은 분들이 좀 더 미술로 향유를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박성기 작가와 디올 아티스트 토크를 했고, 8시에 이제 홍콩의 컬렉터이자 또 많은 사업을 하는 에드리언 챙이 가나와 프린트 베이커리와 함께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어떤 작품들이 걸려있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루하루 좀 꽉 차게 보냈고요. 오늘 오전은 교토 아트 콜라보레이션 친구들하고 브런치하고, 오늘 오후 내내 6시까지 쉬지 않고 페어를 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페어 보고 또 현장에서 오가면서 제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알려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프리즈 아트 페어가 끝나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리뷰식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